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이곳 워싱턴 DC에서는 대부분의 관공서와 상점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끝내고 행사를 재개하며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과 함께 본격적인 일상으로 돌아온 펜쿼러 파머스 마켓 농산물 직판장에 나왔습니다. 파머스 마켓은 중간 유통 과정 없이 농부들이 재배하고 수확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데요. 매년 농작물이 본격 출하되는 5월부터 11월 사이 미국 전역에서 열리는데 워싱턴 DC에만 10개가 넘을 정도로 미국인에게 큰 인기입니다. 각종 신선한 야채와 과일, 꽃은 물론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도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어 찾는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특별히 올해로 25주년을 맞는 프레쉬 팜 파머스 마켓은 1997년 15명의 농민들로 시작해 지금은 매주 일요일 오전 50개 이상의 노점상에 참여하는 미 동부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평일에도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목요일에도 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사임하기로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7일 기자회견을 하고 여당 대표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는데요. 보수당이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는 총리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결행을 주장하면서 2019년 7월 총리직에 오른 뒤 3년 만에 권좌에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가 사퇴 압력에 직면한 것은 최근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크리스 핀처 보수당 의원을 지난 2월 원내 부총무에 임명했다는 것 때문인데요. 특히 존슨 총리가 핀처 전 부총무의 성추행 의혹을 알고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강료들이 줄사퇴하면서 내각이 위기에 처하자 존슨 총리는 결국 사임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파괴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려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회의에는 미국을 비롯한 4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선 7,5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슈미할 총리는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가 재건 자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대표단은 회의 마지막 날 민주적인 우크라이나 재건을 약속하며 재건의 원칙을 담은 루가노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루한시크 지역을 장악한 러시아는 도네츠크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의 한 쇼핑몰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고 다수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22세 덴마크 남성이 살인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됐는데요. 현지 경찰은 테러의 징후는 없다며 단독 범행에 무게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세계적인 도로 사이클 경기인 투르드 프랑스를 맞아 덴마크 프레데릭 왕세자가 주최하기로 한 왕실 리셉션과 인근 콘서트장의 공연도 모두 취소됐는데요. 지난달 말 2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노르웨이 오슬로의 총기 난사 사건의 충격이 아직 채 가시기도 전에 유럽에서 또 다른 총격 사건이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이 기후변화의 여파에 시달리면서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호주 동부 지역에 연일 집중호우가 쏟아져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요. 하천범람의 강수위는 최대치에 육박하고 지반 약화로 인한 산사태 우려까지 겹쳐 일부 지역의 대피령도 떨어졌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돌로미티 산맥의 최고봉 마르몰라다 정상에서는 지난 3일 빙하가 붕괴하며 등반객들을 덮쳐 최소 9명이 사망하고 실종자가 발생하는 참사도 일어났는데요.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이번 붕괴 참사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지목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낙태와 총기, 기후변화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잇따른 결정에 미국 내 여론 분열이 한층 격화하고 있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연방대법원이 최근 내린 결정의 내용과 의미 살펴보겠습니다.
연방 대법원을 구성하는 9명의 대법관, 6명이 보수 성향, 3명이 진보 성향으로 보수가 우세한 가운데 대법원이 1931년 이후 90년 만에 가장 보수적인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인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Today's historic Supreme Court decision is a victory for the sanctity of life. It will save countless innocent children. Six extremists on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have decided that they can force all of America to bend to their personal, religious, and moral views.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킨 건 바로 낙태권 결정. 여성의 보편적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50년 만에 폐기하고 낙태권 허용 여부는 연방정부가 아닌 50개 주가 각각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출산에 대한 여성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13개 주는 곧바로 낙태 금지 시행에 들어가고 다른 10여 개 주도 낙태권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I think Americans will react to this decision consistent with the polarization that we have in society. So that we have pro-life individuals who will be applaud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We have pro-choice individuals who will be lambasting the Supreme Court. 대법원은 또 총기 소지와 관련한 권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2조는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소지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뉴욕주의 총기 휴대 제한 조처가 위헌이라고 밝힌 겁니다. 이번 결정은 특히 최근 미국 전역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총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I think it's a bad decision. I think it's not reasoned accurately, but I'm disappointed.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 추진해온 탄소 배출 억제 계획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환경보호청이 전력발전소에 대한 탄소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밝힌 겁니다. 일각에선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에 기업들이 저항할 수 있는 여지를 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We're talking about the authority of large private firms who will be able to exercise arbitrary power not only over their employees but also over consumers. And may be able to harm the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and safety. 연방 대법원은 오는 10월 새로운 회기를 시작합니다. 여전히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우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음 회기에서는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미국인들은 주시하고 있습니다. 21 years old, I was hanging out at a popular hangout in Buffalo, New York, a restaurant, and a shooting occurred. I took off, ran in my car, and shortly thereafter I was arrested. And taken into custody and questioned. I was charged with shooting 3 people, and within days, 8 people came forward to clear me of the crime, and the person responsible confessed to the crime. All of those witnesses and the confession was disregarded. I was found guilty of all charges, given a 39-year life sentence. I found myself in Attica Correctional Facility, and I didn't know what to do. And all I was asking myself was, how are you going to survive this? You know, who's going to help you? Who's going to believe that you're innocent of this crime? You know, I had written numerous letters, hundreds of letters, and all of them were ignored. And it wasn't until my uncle told me, hey, he said, hey, you need to, maybe you need to start drawing again, because if you can reclaim your talent, you can reclaim your life. He sent me some colored pencils and some paper, and I started drawing after that. One day the warden comes in, he says, hey, Valentino, I'm gonna be retiring in a couple months. Before I leave, could you draw my favorite golf hole? I says, I don't know anything about golf. I'm a black kid from the inner city, you know, but bring the picture in. And it was the 12th hole of Augusta. The warden brought the picture in, I drew it for him,
He loved it. That was supposed to be the end of it. And my neighbor says, hey, Valentine, you should draw more golf holes. I said, I'm not going to draw more golf holes. I know nothing about the sport. He forced it on me and brought me some old Golf Digest magazines, tossed them on my bed. He said, hey, you know, you might find some interesting golf courses to draw. And after that, I started drawing golf courses every day, you know, never stopped. Because of his drawing and his artwork, he came to the attention of Golf Digest. And they launched on to this investigation, reinvestigation of the case, which they'd never done before, and which resulted in a wonderful article in Golf Digest, which in sort of an indictm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was the best encapsulation of the case. There was also a student investigation from Georgetown involved, and they also interviewed witnesses and obtained other information. All of it contributed. Artwork was a therapy for me in prison, but for you it may be something else. We all have a gift. We all have a talent. Find out what your talent and your gift is, you know, and embrace it wholeheartedly. Because this is what keeps the spirit alive in this world. It's a lot of challenges, and you need something to keep that spirit going.